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. 그래서 비슷한 질문보다는 저에게 와서 불만을 토합니다. 아, 이렇게 설명해 주면 내가 참 쉬운데 동시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. 그리고 설명도 안 해준다.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. 실제로 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의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. 정말 3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하고 오는 거 뭐 절대 거짓 아닙니다. 과장 아닙니다.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환자를 짧은 시간 안에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요약해서 환자한테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.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그 얘기가 충분히 와서 닿질 않기 때문에 그런 큰 괴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시간이 넉넉하면 충분히 풀어서 이해를 시킬 수 있겠지만은 여건상 현실적인 여건이 그게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처음 암 진단을 받았든지 혹은 큰 결정을 가령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그런 결정 또 항암제를 어떻게 쓴다 하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실제 대변인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교적 그래도 의료에 조금 경험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암 환자분이 있었다든지 특히 가족 중에 아무도 암으로 투병한 적이 없는 가장이 암을 진단받으면 큰 혼란에 쌓입니다. 이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해서 같이 가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. 실제로 이 짧은 시간 안에 환자가 자기 얘기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.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그 얘기하다가 진료 시간 다 갑니다.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대신 얘기를 해주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결정을 해줄 그러니까 병의 진단 치료에 대변인 혹은 작전사령관을 한 사람 선정해서 대동하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병원에서 얘기를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병원에서는 100명 중에 한 명이 부작용이 있으면 나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. 좋은 것보다는 나쁜 얘기를 먼저 합니다. 바깥에 나와서 다른 곳을 가면 특히 대처요법을 한다는 사람한테 가면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. 나쁜 것 다 숨깁니다. 한 명이 좋아지고 99명이 나쁘면 그런 곳에서는 좋아진 한 명만 얘기합니다. 대학병원에서는 99명이 좋아지고 한 명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의사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들어야지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뭐 항암제의 부작용이라든지 소위 치료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이 이건 아니다.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때에도 대변인이 꼭 필요합니다. 누군가를 사령관을 정하십시오. 현명한 판단에